8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 특별시의회 의자 윤원균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첨단 사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 남사호 이동욱 의원을 국가 첨단 사업단지로 지정하고 2040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 반도체를 비롯하여 원상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 시티 국가 첨단 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에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 첨단 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협력을 요구합니다. 첫째,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직접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대구 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검토하라. 둘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지로 84호선을 원상 배강으로 연장하고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 오연업 간 국지로 57호선 연결 공사가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셋째,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과 지역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사업 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이 제안하는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